9점을 이은 승분 AB와 Y축과의 교점을 P라 할 때 AP 대 BB는 이랬죠. Y축의 축과의 교점 P니까 P 같은 경우에는 X 좌표값은 0이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. 그죠? 이런 식으로. 자, A가 있으면은 일단은 A점하고 B점이 있을 때 이 Y축이 있다면 Y축 교점 있죠. 요거 요거 P, P점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자, 이거 m 대 n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? 어떻게? 1 대 k를 해도 관계없죠? 어? 이렇게 해도 관계없죠? 그죠? 항상 뭐, 예를 들면은 2 대 3을 이렇게 하나, 1 대 2분의 3을 하나, 뭐 관계없잖아요, 이거요. 어떻습니까? 이렇게 하는 방식. 자, 1 대 k로 두게 되면은, 마이너스 2, x 좌표값 먼저 합시다. 마이너스 2하고 3을 1대 k로 내분한다. 1 플러스 k분의 3 마이너스 2 k가 되겠죠. 자,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? x 좌표값은 0이 돼야지. 됐습니까? 단 참 k는 비례상수라고 적어놓고 양수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. 이게 비례 상수입니다. 자, 여기서 0이 되는 거는 k는 2분의 3이 되면 되겠죠. 자, 그리고 우리 구하자는 게 뭐죠? ap 대 pb잖아요. 그러면 1 대 k를 물어본 거잖아. 1 대 2분의 3이 되고 2를 다 곱해주면 2 대 3이 되죠. 자, 이렇게 됩니다.